여러분들, 이번에는 이 메갈로돈데, 이 향유고래를 할 건데, 향유고래가 향고래라고도 불리는데, 이 안에 있는 간을 향수 만들 때 쓴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, 얘는 진짜... 내장 아까 맞지만은 소장인가 대장인가 그쪽 아니었어요? 네, 그거랑 그게 간... 아니었어요? 네, 그 뭐냐, 이 메갈로돈은 알죠? 그 선사시대인가 그거. 더는 말이 필요 없는 존재. 네, 그때 뭐냐, 대왕고래였을 정확히는 신생대쯤에 카라크로돈 메갈로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그렇게 무서운 생물체대 그만큼 크진 않지만 이큰 향유고래 누가 이길까요? 얘도 이빨이 있습니다. 이빨고래예요. 향유고래도 초음파 쓸수 있나요? 네. 그럼 바로 시작. 삐. 초음파로 정신없게 하기. 떨어졌다. 내가 이겼. 이럴 줄 알았지. 내가 그렇게 쉽게 죽진 않는다. 이빨 물어뜯기. 하하, 너무 쉽게 끝난 거 아닌가? 야포. 박치기, 꼬리치기, 2차로 박치기는 안 하네. 역시 했어. 네, 의외의 결과로 향유고래가 아니라 메갈로돈이 이겼습니다. 아니, 반전이 얼마나 몇개 쉽게 되는 거야? 이겼으면 카메라까지 쓰러지네요. 네,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, 필수! 끝!